아, 오늘 집사람이 뭐 오늘 돌돔 낚시 일단 번트 미션을 받아갖고요. 이쪽에 가장 좀 안전한 자리에다가 설치해 주려고요. 어차피 어우씨 왜 이래 이거. 집사람 여기서 할 거예요. 안전하고. 아, 이게 그게 껴서 그렇다. 이슬이 껴서 그런 거야. 이슬이 껴서 하늘이 이슬이 꼈어요. 그래서 뿌예졌네 지금.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낚시계 핫도그 돌립니다. 오늘은 7월 6일 팔물입니다. 지금 만조를 찍고 날물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해무가 엄청 많이 꼈어요. 바람도 지금 맞바람이 부는 상황이고 해무가 엄청 많이 꼈는데, 뭐 아시다시피 해무 낀 날 여러분들 대물은 나오죠. 수온이 좀 많이 떨어져 갖고 걱정이긴 합니다. 저는 저 위에서 하고요, 언덕에서 하고, 집사람은 여기서 안전한 곳에서 할 겁니다. 집사람 오늘 뭐 미션을 하나 받아가지고 생명체 하나 받는 건데, 이 낚싯대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펄스의 BP7-500, 그리고 닐은 레드펄스의 BR8030, 라인은 저는 모노 16호, 집사람은 7호 모노줄을 달았습니다. 16호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60호 봉돌을 이용해서 케브라 직결 바늘 전복 미끼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집사람은 작은 바늘로 해서요, 아주 슬라이스로 쓸어서 전복을 달아줄 예정입니다. 자, 유튜브 캠낚시계 좋아요 구독. 지금 위에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게 여러분들 비가 좀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갈까요? 웅웅 소리는 해무가 많이 껴서 알려주는 소리예요. 새벽에 비 엄청 많이 왔어요. 새벽에 그 해무가 많이 꼈다고 알려주는 소리예요. 바다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은 제가 이제 미션 도전하는 날입니다. 위에는 핫동님이 하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안전하게 제가 하는 거거든요. 던집니다. 하나, 둘, 셋, 먼저 바로 들어. 돌돔 잡을 수 있게 응원의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입질 한번 왔거든요, 여러분. 입질 한번 왔어요. 왔어? 왔어? 핫도그 왔대요. 핫도그 왔대, 핫도그 왔대. 왔대, 왔대. 핫도그 왔어. 어? 왔어, 왔어? 보고 있어? 1차 한번 진짜 얼마나 큰데. 사람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왔어, 왔어. 핫도그 왔어. 보이나? 과연 몇 짤까? 과연 핫도그 왔대. 여기 밑에 사장님 셀체 대주고 있어요. 자, 오고 있어. 아, 저놈이 나한테 와야 돼. 우와, 크다. 우와. 우와, 크다. 또 한 마리 잡았다. 우와. 그래도 사이즈 괜찮네. 우와, 큰 놈 나왔네. 사이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와, 사이즈 좋아요, 여러분. 대박. 해냈습니다. 우와. 제가 이틀 방치고 해냈습니다. 우와. 4.5번 같아요. 이거 7월 들어서 수온이 떨어져갖고, 며칠, 7월 들어서 두 번 정도 했거든요. 네, 강어도 다른 것도 하고,
근데 세 번째 도전에 또 시작했습니다. 수원이 오늘 17조에서 17.2도로 약간 올라갔어요. 해볼까요? 그럼 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크다, 크다. 빵도 좋다. 49. 49. 49.5. 49.5 정도 되겠네. 5이나 하면은 49.5. 49.5. 아, 아쉽네요, 여러분. 5자가 안 되네요. 49.5. 아깝다. 0. 뺐을 때 0. 네. 자, 넣을게요. 2km 넘네. 2km네요. 아, 예. 2km. 알 깠네 보다. 알 깠네. 2km 9? 2km 9. 9. 징글징글하다. 해파리띠 해파리띠 징글징글하다. 오오오오오오. 야, 해파리가 보일 정도예요. 어마어마해요. 아직도 아직도 많이 제가 영상 찍어놨으니까 구독 하나님 어서와요. 우와, 그냥 군단이 지나가고 있어요. 해파리 때문에 저런거. 해파리 때문에. 보이는게 보시면은 떠다니는 게 해파리예요. 와, 물살이 갑자기 해파리가, 야, 지금 한 시간째 이렇게 흘러가는데 얼마나 해파리가 많은 거야? 아, 여기 꼭 잡고 싶은데 억지리라고. 여기 뭐 있어. 그냥 동동 겁나게 잡을 수 있다. 형 뭐 오늘 두 번 던져갖고 49.5. 아, 5자가 안 돼. 40개만. 하동이만 잡았어요. 파라스 부회장님 49.5. 야, 제대로 맞지? 제대로 진짜 이렇게 요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와, 얻어 걸린 게 아니야. 제대로 했어. 아, 나 제대로 시작해. 두두두두두 두두두 억했어. 27. 아, 아쉽다. 3cm가 부족하네. 27 정도네. 아, 아깝긴 한데요. 어쨌든 돌도 썬 거. 처음 잡은 고기는 방생. 처음 잡은 거 무조건 방생하라고 그랬어. 커서 보자. 오자 돼서 와라. 물고기 보여드렸습니다. 물고기. 자, 가입시다. 49.5. 남 이제 줄자 안 되면 다 5자라고 하죠. 네. 보통 한 40만, 5-6만 넘어도 못 잡았다고 하는데 발로 밟아서 진짜 늘리고 싶다. 이 통념상 49.5면 5자지, 그치? 보이죠? 야, 이런데 씨부대 49.5. 와, 보이지? 바깥에 잡힌 거 짠데? 와. 자, 여러분들 실하죠? 빵도 좋아요. 빵빵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 7월달에 들어서 뭐 자잘한 것만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0.5mm 49.5. 아, 5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대물에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겸낙 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아, 그래도 잘 잡아냈다. 오늘 혼자 잡았다 이쪽 포인트에서.